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MBC 밀실 매각을 보고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1971년 박정희가 순선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그때 이미 MBC의 지방사를 매각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었고 국회에서 71년 9월 국회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었던 이정남 의원은 한 달 뒤 유신이 선포되자 영등포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깨어나면은 군의관이 진찰하고 또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또 고문했습니다. 그것이 유신이었습니다. MBC를 팔아먹었었던 40년 전 MBC를 팔아먹었었던 그 세력이 지금 남아있는 MBC를 또 팔아먹어서 그 딸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표님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몸소 지쳐지게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정조사고 뭐고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도 당한 재산입니다. 강도 당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재산을 계속 끼고 앉아서 그것을 팔아갖고 선거를 치는 것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국민 시대적인 요구로서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100만 불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탈 재산을 갖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꿰차고 앉아서 그걸 뜯어갖고 선거를 치르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는 나섰다면 대통령 후보는 나선 사람이라면 이런 그 강탈 재산을 갖고 그것을 꿰차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그걸 판단할 능력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일이어서 다소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주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장학재단이 조선일보의 방일령 장학회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붙잡아다가 석 달을 가둬놓고 온갖 협박을 가해서 석 달 만에 못 버티고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장학회를 빼앗았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서 노무현 장학재단이든 김대중 장학재단이든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면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대통령 후보는 나선 박근혜 후보에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온 나라가 말썽이고 본인으로서도 죽을 맛일 겁니다. 지난번에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도루묵이 됐습니다. 과거사 사과하고요. 그것이 사과하는 모습입니까? MBC 팔아서 사과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MBC 팔아서 선거 치르겠다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박근혜 후보의 주변에는 지금 누가 모여있냐면은 유서 대필 사건에 검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 사건을 시민들을 물어뜯었던 사냥개들을 애완견 마냥 옆에서 머리 쓰다듬어 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해체를 선언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강도지세, 50년대 인질 강도지세 공범으로서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